3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기억해야 될 딱 세 가지 포인트.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딱 세 가지 섹터. 여기에서 3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제약바이오, 이 가운데서도 또 비만치료제, 이 시간에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도 종목군들이 졸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던데 어제 약간 좀 움찔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흐름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좀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 다르다가 이제 완전하게 좀 나타날 겁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이 좀 끌고 가주면서 반도체가 이제 지수를 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 파월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확답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먹을까 말까 고민할게 정도로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답을 안 해줬죠.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가시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FOMC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하고 8월달, 9월달에 수익을 챙겨야 될까, 요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결론적으로 이제 8월달에 강세를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 시장의 주도주를 찾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어디 쪽에 좀 차 있느냐, 요거를 또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해 놓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은 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선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장의 이제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에 주도주가 워낙에 약했었어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 바통을 이제 제약바이오나 방산, 조선 쪽이 어느 정도는 이제 넘겨받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이 속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주 종목군에 속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가 수급도 받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대신해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금리 인하라는 환경에 놓여지게 됐을 때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했었던 뭐 펩토론이나 혹은 이제 뭐 인벤티지랩, 뭐 그 다음에 뭐 블루엠텍 여러 가지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뭐 펩토론 같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슬슬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재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이제 CDMO 이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또 상당히 좋은 네.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이제 덩치가 큰데 실적도 좋아질 것이면서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대표 바이오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은 눌렸을 때 충분히 또 기회를 활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혹은 뭐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다가 시장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꺾이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물량이 많이 빠져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아마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져나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는 쪽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 이쪽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바통을 또 이제 이어받는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녹십자가 상당히 좋은 상승 보여줍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임상권도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 미국 쪽에 새롭게 또 수출이 될 품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 피임약
이제 물론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네, 약간의 대만. 이제 수혜를 네. 받는 쪽이기는 하지만 요건 이제 완전 트레이딩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비보존제약.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개별주에 속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덩치가 작은 종목들도 원래 그동안에는 반응을 못 했거든요. 뭐 임상권이나 혹은 이제 뭔가 본 회사에 이제 뭐 품목을 발전시킨다, 뭐 개발을 시킨다, 혹은 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비만 치료제 말고는 크게 반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에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상당히 반응이 잘 나왔잖아요. 진단키트죠. 수정택 뭐 이런. 네, 저는 한 차례 또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관련해서 신신제약이나 아니면 진원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먼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아직 지금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수급 반응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혹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더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시장이 이제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FOMC가 끝났잖아요. FOMC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져 들어가는 날이에요. 사이클이 7월 달에 주도주 약했죠. 주도주 약한 가운데 이제 조선 방산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싹 돌았다가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 가운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은 반등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잡아가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약반등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잡고 자리를 잡는 날인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는 이제 종목을 좀 잘 미리 골라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도주 종목군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이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급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호재도 잘 반영하지만 악재에도 민감한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좋은데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서 셀트리온 제약 한 번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셀트리온 그룹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좀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서종진 회장의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숙언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완결판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설문조사 들어간다라는 내용만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급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워낙에 이제 합병한다 한다 하는데 자꾸 이제 또 늦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이 변수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 셀트리온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램시마이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져갈 만 하면 자꾸만 이제 또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꾸 이제 우려감을 좀 이제 만드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뭐 이번에 가는 종목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형태가 지금 주도주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은 포함 안 시키세요? 셀트리온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네. 결국 수급을 통해서 좀 이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을 봤을 때 네.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잘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받아주기는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기대를 했었던 건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좋은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하반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또 기대를 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큼 수급 받아주면 셀트리온이 정말 하반기에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 잘 받아주면서 지금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러한 그림만 나오면 충분히 같은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수급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해서 또 이제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 나오는 게 또 지금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 거의 이제 동일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은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발빠르게 지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별로네? 그럼 또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섹터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약바이오 워낙에 좀 종목 군 많은데 종목 고를 때 뭐 비만이면 비만, CMO면 CMO 이렇게 뭐 토픽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지금 토픽은 이제 뭐 CDMO 쪽에서 뭐 바이넥스 혹은 이제 뭐 삼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늘리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다시 수급 밀어주는 그림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 키트 요쪽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만큼이나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 바로 2차 전지죠. 오늘 양봉입니다. 전역 후 강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면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죠. 이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또 이 리포트 내용을 타진해 보면서 정말 그럼 팔아야 되는 자리인지 사야 되는 자리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비엔 목표가를 하향한다 한 15만 원대 정도로 이제 하향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또 이제 채팅창 보니까 매도 리포트 내놓고 얘네들 또 이제 뒤에서 사나 약간 이제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이제 그쵸, 그런...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뭐 매도 리포트는 사실 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그냥 앞으로 업황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매도 리포트를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맞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찐반등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회 비용을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벌써 지금 이제 1년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하락, 이 차익 실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게 뭐냐면 60일선 지지 구간에 사도 되나요? 121선 지지 구간에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바닥 잡을 때 사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바닥 잡는다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바닥 잡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업종이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매수를 했고 매물대가 두터워져 있는 상황이라 이 구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 업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캐준 구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타이밍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뭐 예로 들어서 계좌에서 이제 30% 정도가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으로 빠져 나오려면 30% 이상의 비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2차 전지는 비중이 다 크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현재 상황에서 비중을 한 번 더 크게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대응 못하고 기도 매매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남겨놓고 있으면은 그냥 기도 매매 안 하고 차분히 이제 기다렸다가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은 그냥 이제부터는 제발 올라주세요. 요것만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확실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오늘의 반등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냐 찐 반등의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반등 나왔었던 구간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로 들어서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을 때와 동일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건 결국 매크로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반등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2차 전지는 코스닥의 주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는 해석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이제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에는 지켜줬어야 할 구간을 이제 못 지켜주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저 이 선 구간이 이 선을 그은 구간이 굉장히 또 두터운 매물대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를 적어도 소화해주는 움직임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수익을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또 매물대 윗골이 부딪히면서 살짝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해버린다? 그러면은 또 그냥 묶여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이제 지금 FOMC 지나고서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인데 묶여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못 봐버리는 그런 그림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확실한 타이밍을 노려야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닐 때 우리가 접근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들썩들썩이는데 섣불리 설레시면 안 되겠습니다. 액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확인해보는 과정 필요합니다. 2차전지였고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와 정반대의 오늘 궤적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와는 너무 달라가지고요. 게다가 지금 대만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증시 IT 오늘의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이 또 시청을 하시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SK 하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일 거다라는 부분을 정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HBM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증시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살짝 빠지는 구간이었죠. 엔비디아가 막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아성을 약간은 또 이제 위협할 만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HBM 독주 체제가 살짝 깨질 수가 있겠구나. AI 반도체에 대한 독주 체제가 엔비디아가 살짝 깨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나타났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수혜를 상당히 또 크게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프리미엄들이 살짝 꺼지는 그러한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중요해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찍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기업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D램과 NAND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레거시 쪽이 상대적으로 또 하반기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보실 때에도 삼성전자향 D램, NAND 그동안에 잊혀졌던 레거시 쪽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워낙에 이제 이 미국장, 미국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의 이제 주요 종목군이긴 한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너무 또 이제 섣부르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는 이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시장을 완전히 주도할까? 라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대선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이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발을 좀 넓게 걸치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서 상승 나오고 저쪽에서 상승 나오고 굉장히 눈이 바쁜 시장이 하반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한정된 섹터군에 이제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이 눈에 찍히는 숫자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눈에 찍히는데 D램과 NAND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장해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되고. 눈에 찍힌다는 게 실적 좋은 기업 얘기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완전하게 이제 성장 키워드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성장해주거나 안 좋았는데 좋아지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속하는 기업군들 위주로 보시면서 한 가지 더 수급 정도만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좀 잘 선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FOMC도 지나갔고 하반기 금리나 대선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갑자기 막 풍력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이슈도 지금 시장에 막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또 이제 섹터군들이 다양해지면서 상승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반기와는 완전하게 좀 다른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굉장히 매매 방향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